지난주 XRP 가격은 4월 초 이후 가장 큰 주간 수익률로 마감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200일 단순 이동평균에 저항 수준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1.00달러뿐만 아니라 38.2%와 50%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통과했다. 매수 세력은 더 높은 폭발로 인한 수익 창출로 인한 하락을 견딜 만큼 견고한 지지 수준을 만들었다. 게다가 그것은 XRP 가격을 건설적인 위치에 두면서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했다.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XRP 가격은 암호화폐 전체의 상대적 선두주자로 리플의 시장 지배력을 1.14%에서 3.28%로 187% 높였다. 지난주 급등세는 XRP 가격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시장 지배력을 보이면서 50주간의 SMA를 다시 상회했다. 일주일 만에 XRP 가격은 여러 시간대의 차트를 변형시키고 몇 겹의 강력한 지지를 회복하고 50주간의 SMA를 회수하여 리플을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새로운 강세적 리더로 확립했다. 7월에는 1일 XRP 거래에서 고유한 주소의 수는 2020년 11월 말의 수준으로 감소했었다. 그것은 디지털 토큰과의 제한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리플 전망은 7일간의 MA가 31일간의 MA를 넘어온 7월 말경에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온체인 매트릭이 골든 크로스 패턴을 촉발시켰고 7월 최저치에서의 새로운 랠리가 6월 말이나 5월 말처럼 단순한 괌에도 반등 이상의 가능성을 높였다. 1일 활동 주소는 지난주 리플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정서를 보여주며 4월 최고치인 1.96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XRP 가격을 사상 최고치인 3.40달러에 놀라운 거리 내에 두는 지속 가능한 진보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랠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강화했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대치에서 이끌은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나 정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 체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자산 공간 내에서 명확성이 부족하여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시기적절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리플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XRP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토큰은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SEC의 감독에서 자유롭다. XRP는 상품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법률 평론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소급 적용되어 리플이 SEC 사건을 기각하기에 더 편안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은 리플에게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XRP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증언에서 전 SEC 관계자는 리플에게 법률 준수를 위해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솔직히 내가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내 직위의 선임자가 집행 변호사로서 XRP와 함께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증권법 준수 내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당신이 증권 제공으로 적용될 어떤 제한 없이 XRP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법률을 준수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SEC는 리플이 회사의 공정한 통지 변호의 핵심인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힘만의 뜨거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증언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큰 관심 때문에 일반 관례적인 판결과는 다르게 그것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 7월 27일에 이루어졌다. SEC는 최근 살아냈던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판사에게 규제 당국의 특권적인 내부 기관 간 통신에 대한 접근을 부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통신 내용들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4만 6천 달러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매일같이 조정의 위협이 계속 커지는 동안 그 범위는 더 강력한 지지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제조업체들이 현재 상태를 책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 분위기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전반적으로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다. 스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매수 오퍼 스프레드는 지난 몇 주 동안 바이낸스 드리비트와 같은 다양한 거래소에서 월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래소의 매수 오퍼 스프레드는 거래소에 대한 유동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신호이다. 이전 급등에서는 비호가 극한 수준으로 급증하여 공매수 공매도 계약의 집단 청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바이낸스와 드리비트의 비호 스프레드 사이에는 불일치가 분명했다. 바이낸스의 2월 강세 급등과 5월 약세 급락의 시기에 스프레드는 빠르게 증가했다. 드리비트의 경우 최고점은 BTC가 28,888달러에 달했던 6월 말에 나왔다. 이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급등은 낮은 비호 스프레드로 인해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현재 비호 스프레드가 낮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주요 투자자들은 아직 발가락을 담그지 않았고 방관하는 것 같았다. 청산 데이터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파생상품 거래자들의 산발적인 포지션으로 인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두 급등 모두 변동성은 비오 스프레드와 같은 시기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것을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장 이탈은 항상 변동성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동성과 스프레드 사이에 일상적인 동시 발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BTC가 7월 20일 이후 40% 이상 이동했음에도 변동성은 낮았다. 시장의 변동성 측면은 더 높은 비호 스프레드가 없는 상황에서 감흥을 덜 받을 수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투자로 자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사실 최근의 몇몇 조사들은 전통적인 금융 지형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고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로전략과 코인쉐어스에 이르기까지 BTC는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자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약간 모순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들은 6주 연속 유출을 목격했다. 특히 2018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유출이다. 지난 6주 동안 누적된 유출액은 1억 1,500만 달러에 달했다.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가장 많은 유출을 기록했다. 코인쉐어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것이 2,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반면 이더리움과 다른 다자산 투자 상품은 유출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실제로 후자의 범주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유출을 보았다. 게다가 거래된 투자 상품의 가치는 주당 31억 달러로 5월에 70억 달러와 비교된다. 그러나 카르다노 투자 상품은 지난 7일 동안 유입을 주도했다. 알트코인은 지난 주 평가액이 2달러를 돌파했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코인게코의 자료에 따르면 ADA는 바이낸스 코인을 추월했으며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폴카닷과 스텔라루멘 역시 이번 주 동안 거의 0.4만 달러 상당의 경미한 유입을 목격했다. 기관에서 유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전체 AUM의 0.2%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총 투자 상품인 AUM은 550억 달러로 주당 10% 증가했다. 올해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기관 투자는 병행 증가를 기록했다. 이제 황소 달리기 이야기가 다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유입이 유출을 다시 무색하게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글래스노드의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수익은 57% 증가해 2020년 중반 마지막으로 나타난 수준에 도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암호 단속에 이어 채굴량이 크게 줄었다. 많은 채굴자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5월에 시작된 단속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채굴 파워는 182H로 정점을 찍은 뒤 50%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해시레이트는 약 25%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채굴 파워는 112.52H이다. 수익 증가의 주된 요인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다. 7월에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28%나 추락했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소득은 EH당 9.5BTC에서 EH당 5.6BTC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채굴 계좌의 순잔고 포지션은 월 5천 BTC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일 동안 마이너스로 마감했다. 이는 3주간의 급등이 비트코인을 잠시 $46,520까지 밀어붙인 눈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런 약세 방향이 일부 투자자들을 걱정시키는 것이다. 이 갑작스런 추세의 변화는 약세 운동의 첫 징조일까? 아니면 단지 급등에 대한 잘못된 반응일까? 지난 3일 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의 약 4.02%를 잃어 $46,000 아래로 $1,000나 떨어졌다. $30,000대에서 60%나 가격을 높이 평가한 그것의 최근 회복은 많은 투자자들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가격 하락과 함께 발생한 공황과 공포로 인해 투자자들은 그들의 지분을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매도량이 나왔다. 14억 달러어치의 매도는 2020년 11월 이후 하루 만에 가장 높은 판매량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불시장의 끝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5월에 그랬던 것처럼 큰 하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가격 조치 그 자체다. 4% 하락한 것은 하루 7.6%의 상승 이후였다. 따라서 이것은 조정이지 하락이 아니었다. 둘째로 가격은 다소 회복되기 시작했고 곧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셋째, 장기 1일 활동 주소는 현재 BTC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던 4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것은 상승 브레이크아웃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이지 하락 추세가 아니다. 선물 OI와 옵션 OI도 모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강한 가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글을 쓸 당시 매도가 끝이 났다. 현재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계약 금액을 분석하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에 따르면 매수가 매도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 거래소에서 관찰된 매수 수요는 7,000 BTC까지 매수 주문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산이 공정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시장가치 대비 현실가치 비율은 비트코인을 2.25로 배치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곧 공매 발톱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조정은 건강하고 기껏해야 그 정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인 사이먼 피터스는 현재 가격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이러한 상승 움직임 이후 단기적인 피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배적인 추세가 다시 나타나기 전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작은 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거래량이 적고 축적량이 짧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4,000에 가까운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중개회사인 글로벌 블록의 트레이더인 마커스 소티리오는 강세 추세의 지속을 이전에는 후퇴가 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티리오에 따르면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1일 시간대의 RSI 지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11월에 비트코인은 기본 스마트 계약 기능과 호환될 것이다. 곧 다가올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 중요한 베일랜드 코드 변화, 즉 메르케라된 대체 구문 트리의 스크립트 실행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결합된 네트워크의 암호 프로토콜 변경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선의 복잡성으로 업그레이드가 아직 비트코인 가격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탭루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피어투피어 결제 외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는 있다. 기능과 확장성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없다.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코드의 한계를 제거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앱을 구축하는 새로운 능력과 함께 확장성, 프라이버시, 투명성,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개선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대폭 늘리고 당연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11월에 비트코인에 일어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암호화 수단의 변화다. 현재 비트코인은 타원 곡선,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을 이용해 거래에 서명하고 있다. 사토시는 단순히 지지의 부족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ECDSA 서명은 악용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템루트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슈노르 서명을 사용하여 거래에 서명하도록 전환한다. 슈노르 서명을 압축하여 여러 서명을 하나의 서명으로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다. 슈노르 서명 암호로 인해 체인 거래 크기가 줄어들고 트랜잭션이 더 빨리 검증되고 복잡한 트랜잭션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향상된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의 확장성, 대체 가능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비트코인 거래를 실행하는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은 MAST 스크립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스크립트는 슈노르 서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체인 데이터 전송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MAST 스크립트는 거래 조건을 메르켈 루트라고 불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압축한다. MAST를 통해 비트코인 디파이 앱에서 발생하는 것 등의 복잡한 비트코인 거래를 단일 해시로 압축하여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확장성을 향상시킨다. 간단히 말해서 MAST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가스 요금을 낮추기 위해 더 복잡한 대본을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슈노르 서명과 메르켈화된 대안적인 스크립트 트리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템루트가 구현된 이후 비트코인은 마침내 가치 저장소가 아닌 유틸리티를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이더리움에 구축된 것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이 점점 더 복잡한 앱을 수용하기 위해 성장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아날로그, 분산형, 방탄형 대안으로 발전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투자로 완전히 확보하려면 앞으로의 코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약간의 기술적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지식은 당신을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앞서게 할 것이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타프로트 개선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결제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송하는 노드로 구성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 오프체인을 계산함으로써 비트코인 지불과 관련된 메모리 사용량과 가스 요금을 최소화한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급격한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개선을 초래할 것이다. 주로 시점 잠금 계약과 배치 검증을 사용하는 스위치는 모두 슈노르 서명을 통해 가능하다. 템루트 이후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위한 레이어 2층 스케일링 솔루션이다. 이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계산 부하를 대부분 오프체인으로 전송하고 기본 계층 블록체인에 압축과 기본 트랜잭션 데이터만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닝에 대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다가오는 기능 개선을 알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응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층별로 생각해야 한다. 기본 계층은 작업 증명 블록체인이며 레이어 2층은 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레이어 3층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템루트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슈노르 서명과 MAST 스크립트의 구현을 통해 비트코인의 모든 계층이 더 효율적이고 개인적이며 기능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 후 이것은 비트코인의 효용, 채택 그리고 가격을 높일 것이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구축될 가장 즉각적으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분산형 금융 앱이 될 것이다. 디파이 앱은 최소한의 코드가 필요하고 비트코인이 현존하는 가장 분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구축할 때 특히 유리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비트코인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보다 검열 저항성에 있어서 더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채택은 템루트 업그레이드 후에야 개발이 가능한 2층 개발과 함께 시너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그레이드에는 항상 위험이 수반된다.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권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 관심은 해커들을 모으는 반면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들 중 일부를 모은다. 템루트는 비트코인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는 구현 중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투자한 금액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오는 탭루트 기술 개선의 범위는 한 기사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예를 들어 나는 이산 로그 계약, 스크립트 없는 스크립트, 비트코인 링 서명 기능 또는 탭루트가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증가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 비트코인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 사용되며 피어투피어 결제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스로 사용되는 이중 포인트 자산이 된다. 탭루트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의 문을 열겠지만 비트코인 디파이 앱이 가장 즉각적인 성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2009년 창사 이후 돈이었지만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1월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훨씬 더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들의 채택과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에 따를 것이다.